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계 대표와 함께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계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지금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장중에 계속해서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미국 쪽에서의 좀 시장이 좀 하락세가 나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중에 지금 분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수급을 봐도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쪽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고 하면은 뭐 시장이 조금 상방으로 확실하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하루일 것 같은데 오늘 뭐 수급에서도 외국인하고 뭐 기관 쪽에서 코스피 시장 보면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는 보합권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 중국 시장과 황생 시장이 좀 개장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 시장 쪽에서 좀 하락세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 그 선물에다가도 또 영향을 좀 주는 그런 부분도 좀 일정한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게 하루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달러 지수가 지금 현재 11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퍼스라고 하죠. 인버스죠. 지금 고퍼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주가 흐름에 있어서 최근에 좀 장기간에 급등한 후에 지금 11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11선과 21선 사이에 보면은 지지가 있는 물량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하루만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낙폭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증시에만 들이웠더니 악재가 좀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반등장을 대비해서 어떠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낙폭과대 중에서 좀 성장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EAM이죠. 도시마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우리가 시장이 6월 달에 급락이 나오기 전에 5월 말이었죠. 이때 이제 UAM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6월 달에 시장이 안 좋으면서 상당히 좀 하락세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기업 쪽에서도 도시마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25년 정도 지금 시행을 좀 할 것으로 하면서 뭐 SK라든가 롯데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대기업들 쪽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좀 어떻게 보면 필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공항을 갖다가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좀 부분을 좀 발표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라서 기업 쪽에서의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뭐 교통 체계 같은 경우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까지 있는 UAM 관련 주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네, 네오테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를 좀 보면은 5월 달에, 5월 말이었죠. 급등하면서 5월 27일 이후에 이제 6월 달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동반 하락세가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화 설비 중 제어장치비 모터 상품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LED, MLCC용 절단 장비 제조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MLCC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산업용 드론 사업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이런 드론 산업 회사들이 도심 항공 오비트하고 기술력이 같이 좀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예사 같은 경우는 멀티 드론이라든가 자동 비행 우리가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같은 건 자율 주행할 때요. 자율 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및 하드웨어 설계 기술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심 항공 오비트가 성장하게 되면은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드론 사업에 대해서 택배 이런 부분에서 허용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죠. 실제로 섬 같은 경우는 이 드론으로서의 택배를 배달했을 때가 좀 성공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음식 같은 경우도 드론으로서의 배달했을 때도 성공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드론 관련한 부분들에서 또
도심 항공 오비트까지 같이 연계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좀 자리를 보면은 최근에 낙폭이 나오면서 120선에 지금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제도 상승했고 그다음에 금요일도 좀 상승한 그런 부분인데 이틀 동안 상승한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숨고르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이슈를 한번 만들어준다 하면은 지금 뭐 21선이 그다음에 11선이 저항을 좀 막고 있죠. 하지만 충분히 모멘텀이 강하게 나온다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재 가격 자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 가능하겠다 말씀드리고 목표는 5월 27일이었죠. 6,530원 좀 돌파하는 흐름으로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온테크를 최선호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시장 속에서도 낙폭 과대 성장주를 관심 있게 보고 그 가운데서도 UAM 섹터 거기서도 네온테크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DB금융투자에서도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었네요. 네, 국내 수주 호조 그리고 앞으로 물량이 증가하는 게 지속적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리포트도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거래에 상승을 하고 나서 한 걸음 쉬어가는 날이다. 1%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후장 전략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